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게 사형제 존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이 문제야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결정한 문제인데 이제 후보자께서는 사전 답변서를 통해서는 여전히 폐지는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표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최근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2016년 2월에 선고된 게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에 또 여러 흉악범들도 사실 많았었는데 과거의 잣대로라면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할 사건들이 지금 사형 선고가 사실상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지금 법안도 발의가 돼 있었는데 발의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를 대안으로 사형제를 폐지를 조건으로 또는 사형제와 존속하는 조건으로 이걸 도입하자 이런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국회에서 그런 쪽으로 논의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긍정적인데 우리 후보자님의 의견은 제가 묻는 겁니다. 후보자님의 의견. 예,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럼 가석방 없는 그 무기형에 대해서 도입을 찬성하신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형제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사형제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다면은 사형제를 대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하는 쪽으로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